대단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녹색학습원인데요. 녹색학습원에 식물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죠. 오늘 특히 이제 4월 18일 정도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지금 4월 달에 중순에 녹색학습원에 피어있는 또 꽃들, 또 이렇게 또 특이한 것들 제가 한번 소개를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녹색학습원이 이제 저희 정원 중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생긴 이제 식물이 꽃이 폈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이제 꽃 이름이 불두화라고 합니다. 불두화. 이게 이제 불교할 때 그 불자입니다. 머리 두자. 그래서 이 불두화가 이제 나온 이름의 계기가 이 꽃이 이제 모양이 우리 부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이제 머리 모양과 뭐 비슷하다 해서 이제 불두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꽃이 피는 시기가 보통 이제 5월달에서 6월달에 피거든요. 그때가 딱 이제 석탄일, 그죠? 석탄일 이제 쯤이라고 해서 마침 석탄일 쯤에 부처님 머리 모양의 닮은 꽃이라 해서 이제 이 식물의 이름이 불두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녹색학습원에는 설명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뭐 왜 이름이 불두화인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걸 새로 교체합니다. 교체하면서 이 꽃의 이름에 대한 뭐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죠? 진짜 부처님 머리 같나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꽃이 이렇게 작은 꽃들이 어쨌든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그냥 버섯 꽃갈 모양이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여기 머리고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뭐 그 부처 불교에서 말하시는 부처님의 머리 모양과 흡사하게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꽃이 예쁘죠? 네. 원래 5, 6월에 핀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4월 중순인데 벌써 폈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꽃이 빨리 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피고 있고요. 얘는 아직 이제 이게 피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피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피겠죠. 불두화입니다. 옆에 있는 꽃은 황매화입니다. 황매화. 매화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실 나무의 꽃을 매화라고 하는데 그 3월달에 피죠. 근데 얘는 이제 황매화라고 해서 이 꽃은 이제 4월달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황색이죠. 이게 황매화가 되겠습니다. 황매화가 아주 흐드러지게 폈죠. 예쁘죠. 꽃 구경을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사실 자연 속에서 꽃을 구경하는 것만큼 이렇게 또 우리 심신에 안정을 주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것도 자랍죠. 녹색학습원에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예, 뭐 일반 땅에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상대는 이렇게 정원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길에 쭉 보면 민들레 홀씨들이 민들레 꽃과 함께 있죠. 이런 거 아이들과 함께 네. 홀씨 씨앗 날리기 이런 거 체험하면 되게 재밌고 좋습니다. 씨앗에 여행 같은 걸로 공부할 수 있고 좋습니다. 민들레 홀씨. 네.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네, 마가목이라고 해서요. 나무인데요. 이렇게 현재 꽃이 예쁘게 하얀색 꽃이 이제 그렇습니다. 벌들이 꿀벌들이 이제 많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마가목이라는 이제 보통 이제 울타리 용으로도 많이 심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이 심습니다. 마가목. 마가목은 이제 열매랑 빨간 열매랑 이제 나무 껍질을 이제 한약재로 이제 씁니다. 빨간 열매는 이제 가을에 9, 10월에 가면 빨갛게 있고요. 마가목이 되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쪽에 가면 이제 꽃 관찰하는데요. 여기에 수선화가 이렇게 예쁘게 폈죠. 수선화입니다. 봄에 특히 가장 대표적인 꽃이 되겠는데요. 이 수선화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설중화 또는 수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물수자에 신선할 때 쓴자죠. 네. 이게 알뿌리로 이렇게 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그리스 이제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이제 그 청년이 있죠.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하겠지만 이 수선화는 말을 보면 나르시스 뭐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나르시스에게 절대로 태어나서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나르시스가 너무 자태가 아름다우니까 이제 요정들이 나르시스에게 막 이제 사랑을 이렇게 구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나르시스가 이제 연못에 놀러 갔다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반해버린 거죠. 자기에게 자기가 반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이게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 모습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나르시스가 죽은 그 자리에 한 송이 꽃이 폈는데 그 꽃이 바로 이렇게 수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선화의 꽃말이 이제 자기애 뭐 이런 겁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애 빠졌어도 안 되지만 너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수선화는 나르시스라는 이제 꽃 학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땅에 나지막하게 자라고 있는 예쁜 꽃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 진짜 예쁘죠. 예. 꼭 이렇게 대롱대롱 여러 주머니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듯한데 이 꽃 이름은 금낭화입니다. 금낭화. 비단금자 주머니 낭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금낭화라고 하는데 꽃이 보통 이제 5, 6월 달에 피는데 현재 4월인데 벌써 폈죠. 네, 그만큼 지금 지구 온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낭화는 잎이 꽃줄기에 여러 개의 꽃잎들이 이런 꽃들이 현재 이렇게 매달려서 현재 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금낭화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전체 식물들을 캐가지고 말려서 한약재로 쓴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금낭화 전체를 뽑아가지고 말린 그 약 이름을 금낭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비단금자 주머니 낭자 꼭 비단 주머니 같나요? 네. 아주 예쁜 모습의 금낭화가 되겠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이런 예쁜 꽃이 있다고 우리가 꺾으면 안 되겠죠. 와 여기 나무에 예쁘게 벌떡거리하게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꽃이냐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복숭아 나무에도 이제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복숭아는 보통 이제 뭐 여름에 우리가 이제 문변 과일이죠. 복숭아 꽃은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벌들이 나왔네요.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할미꽃입니다. 할미꽃. 할미꽃들이 이렇게 피어있고요. 이미 피어서 진 자리에 이제 열매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 할미꽃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른 이름이 있는데 노보초, 늙을로죠. 그죠? 백두홍, 이제 흰머리, 늙은이라는 뜻이죠. 백두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이제 꽃이 피고요. 이렇게 아래로 향하죠. 꽃이 아래로 향하고 꽃이 이제 지고 나면 그 열매 덩어리가 생기는데 흰털로 덮여있어서 꼭 우리 할머니들의 하얀 머리카락같이 보인다고 해서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지고 나면,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요렇게 이제 요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하얀색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째 할미꽃처럼, 보이나요? 네. 여기 할미꽃이 되게 돌단풍이랍니다. 돌단풍. 마지막하게 이렇게 피어있죠. 네. 이 돌단풍도 현재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얘는 원래 이제 계곡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자라는 식물인데, 여러 해살의 식물이고요.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핍니다. 이 돌단풍은 특히 이제 항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해서, 이제 어린 잎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암 물질이 있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부득해버리죠. 네. 어쨌든 돌단풍이라는 꽃도 현재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녹색학습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꽃들은 영산홍입니다. 영산홍. 영산홍들은 지금 아주 가장각색이 하얗고 붉게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을 이제 식물을 볼 때 그냥 뭐 보는 것과 그 식물의 이제 특징이라든가 꽃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알고 보면 우리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녹색학습원에 이제 4월 달에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꽃들과 식물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마음껏 식물을 즐기시되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절대 자연을 훼손하거나 꺾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꽃이 예쁘다고 해서 꽃을 꺾어서 이렇게 뭐 남에게 준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자연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악마와도 같은 것입니다. 녹색학습원에 있는 자연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관람하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